누워 있다가 그냥 오빠가 이쁘다고 이제 오빠가 갑자기인데 그냥 갑자기 앙 이러고 물었는데 코가 확 뚫렸어요.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렇게 확 물린 거예요. 오빠가 이거 상처가 나갖고 소독을 해주다가 상처가 크다 그래서 어디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빠가 얼굴을 물었는데 앙앙앙앙 이러면서 눈이랑 다 찢어졌었거든요. 와, 되게 위험했다 진짜로. 되게 심하게 물려갖고 이 앞이 안 볼 정도로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정말 막 쏟아져갖고. 근데 뭐 이거 피가 질질질질. 아우 나 기가 막혀가지고. 딱 그랬지. 제 아빠도 그렇고 당장 알라서 시켜라. 응? 한 번 그러면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런다. 응? 그랬거든. 또 몇 주도 안 되고 나서 손이 또 물린 거예요. 여기 집에서 이제 할머니랑 애기들인데 으르렁대고 막 계속 그래서 입마개를 해놓은 상태니까 저는 당연히 목줄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 되겠다 해서 안방 가서 했는데 이게 입마개가 빠진 거예요, 흔드니까. 그래서 확 돌아갔고 오빠가 물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물아 그래 물아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. 아 위험한데? 근데 봤더니 호빵이 이게 제 살이 붙어있는 거예요. 이렇게 얘가 으르렁만 하면 그냥 다 건들지 마. 왜냐면 물려고 생각하면 정말 이 공포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. 주인을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애 아니에요, 제가.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쟤는 계속 키우고 싶어서 나는 안 된다. 저희 그 조카 아기가 있는데 집에 갈 때 발등을 확 무는 거예요. 그게 처음 찢었어. 근데 언니가 이렇게 탕 쳐갖고 확 물진 않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탁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기는 울고 해서 물려서 봤는데 막 세게 그건 아닌데 그게 처음 그러고 저희는 그냥 그 장난인 줄 알고 입질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겼거든요. 근데 그게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누구든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잖아. 먼저 이모 와가지고도 그냥 갔잖아. 그저 불쌍하지만 엄마 생각은 모르겠다.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낮에는 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둘이 있을 때 으르렁거린다고.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떨 때 으르렁거리면 내가 물릴까 봐 나도 겁나. 훈련하면 되겠지. 너 육개장 먹는다고? 이거 다 더운 건데 가봐. 야 나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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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집에서 있으면 저렇거든요. 강아지가 좀 크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요. 안 돼, 안 돼, 아니 문 문까지 안 돼. 아, 1층이시구나. 소리에 엄청 민감하구나.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들어가, 그럼. 들어가. 예. 이쁜 짓 할 때는 이쁜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섭다는 얘기지. 응? 언젠가는 할머니도 물을 수 있으니까.
말을 할 수가 없어요, 정말. 기다려. 현관에선 배달 음식을 절대 손으로 못 받아요.